안녕하세요, 게임볼TV입니다.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해봤다면 플레이 중간에 누구나 응? 하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캐릭터가 맞나? 싶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영웅들의 닮은 꼴 캐릭터들인데요, 오늘은 로스트아크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캐릭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무라딘 닮은 꼴입니다. 무라딘은 워크래프트 시리즈와 히오스에서도 등장하는 드워프 캐릭터로, 플레임으로는 무라딘 브론즈 비어드입니다.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브론즈 비어드 부족을 대표하는 드워프이며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하스스톤의 여관 주인과도 닮았으며 성우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하스스톤에서 비슷한 드워프로 영웅 마그니와 닮기도 했습니다. 블리자드 보고 있나? 두 번째는 랭가 닮은 꼴입니다. 랭가는 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워낙 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클리어한 분들이라면 이거 랭가 아니야? 라고 모두 생각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말파이트 닮은 꼴입니다. 말파이트 역시 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바위처럼 단단한 특징을 가진 녀석입니다. 로스트아크에서도 역시 바위, 골렘 같은 컨셉이며 생김새와 스킬 등 전체적으로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게임을 하다보면 말파이트를 연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번외편으로 실존 인물이었던 반고흐입니다. 로스트아크에서 배를 타고 가다보면 해바라기 섬을 볼 수 있는데 이 섬은 빈센트 반고흐의 명화인 해바라기의 컨셉으로 제작된 섬으로 NPC인 반고흐를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과거 반고흐의 명화인 해바라기를 그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로스트아크 게임 속 닮은 꼴 캐릭터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캐릭터 이외에 또 다른 닮은 꼴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